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롬더스트릿의 정한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다 빠르게 풀업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조금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볼 거예요. 의외로 이 논리가 운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은 제가 화이트보드에 메모를 약간 해놨습니다. 이거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결국에 풀업 10개 탈출에 초점이 있고 오늘 제가 말하는 풀업 맥스는 즉 10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피라미드를 하나 그렸어요. 이 그림 속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뭐가 있죠? 풀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해야 되는 운동 중에 가장 어려운 건 바로 풀업이 되는 거예요. 이 풀업을 가장 어려운 거라고 봤을 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맥스를 늘려나가기 위해서 적용해야 되는 개념은 바로 치환의 개념입니다. 이 풀업을 그 아랫단계와 치환시키고 이 아랫단계를 또 그 아랫단계와 치환시키고 개수를 어느 정도 어림짐작으로 치환시켜 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아도 돼요. 헬스에서 하는 드랍세트와 비슷한 개념을 저희는 맥스를 늘리는데 사용을 할 겁니다. 보통 네거티브 풀업 한 10개 정도를 할 줄 알면 거꾸로 올라가는 이 풀업을 하나 정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은 밴드 강도가 아주 낮은 저강도 밴드 보조 풀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하면 이제 풀업에 거의 가까워지는 거겠죠. 즉 풀업 1개 대 네거티브 풀업 10개를 치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네거티브 풀업 하나를 한 다리 보조 풀업 10개와 치환시키고 그 아랫단계 점프 풀업 오스트레일리안 풀업 이것조차 안 된다면 이두와 등 운동을 구분해서라도 최종적으로 치환에 치환에 치환을 거듭해 내가 계속 그 해당 동작의 바로 아랫단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미리 개수를 정해놓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들어갈 건데요. 아랫단계로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풀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것이 풀업을 향해 간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모두 가동 범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동 범위를 최대로 챙겨주셔야 이것들이 원기옥처럼 모여서 풀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운동은 애초에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운동을 들어갈 거고요. 계속해서 가동 범위를 챙겨주면서 오늘 세 번째 세트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는 풀업 10개 이후에 네거티브 풀업 10개를 바로 이어서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앞서 네거티브 풀업 10개를 풀업 1개로 치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풀업 맥스를 10개에서 11개로 늘린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1분 30초의 휴식 이후 풀업 맥스를 다시 하고 이번에는 그 아랫단계인 네거티브 풀업을 5개만 한 뒤에 바로 아랫단계인 한 다리 보조 풀업을 10개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까요? 풀업 맥스, 그 아랫단계 네거티브 풀업 5개, 그 다음 한 다리 보조 풀업 5개 끝나면 점프 풀업을 10개 해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이론 치우고 우리 운동 한번 들어가 보죠. 내가 풀업이 맥스가 꼭 10개가 아니라 그 전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도 따라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직 이 영상을 따라하시면 안 되는 분들은 풀업 5개 이하인 분들 이분들은 이거 한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풀업 10개 만들기를 목표로 좀 더 빡세게 운동한 뒤에 이 운동 들어가면 맥스가 조금씩 빨리 오를 겁니다. 자 그럼 운동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몸 충분히 풀어주시고요. 그럼 풀업 10개에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업이니까 높은 데서 진행하고요. 네거티브는 저는 여기서 진행하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낮은 곳에서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해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쉬는 시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11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풀업을. 자, 점프 네거티브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1세트가 끝이 났고요. 1분 30초의 쉬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세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휴식 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휴식을 좀 취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분 30초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리얼 루틴으로 실제 현장에서 카메라 온오프 없이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 3분 이렇게 쉬어버리면은 엄청 루즈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영상 속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좀 뒤로 가셔서 제가 다시 앞에서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장면으로 가셔서 최대한 3분까지 쉬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애초에 풀업 10개를 탈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스트렝스를 맥스로 계속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풀업 맥스, 저는 10개, 그 뒤에 네거티브 풀업 5개, 그리고 나서 한 다리 보조 풀업 10개 할 겁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바로 네거티브 5개 들어갈게요. 시작. 하나, 둘, 넷, 다섯. 자, 보조, 다리 보조 풀업은 정말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결국에 내가 딱 섰을 때 기준은 턱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요런 봉 찾아서 한 다리로 보조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상당히 힘들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갈수록 확실히 다리 보조를 많이 받게 되네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3세트 남았습니다. 풀업 맥스 할 거고요. 이후에 그 아래 단계 5개, 네거티브 풀업 5개,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다리 풀업도 5개, 대신 그 아래 단계인 점프 풀업은 10개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쉬는 시간 팍팍 가지세요. 저는 쉬고 싶어도 못 쉬는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맥스 측정이 계속해서 첫 번째 맥스를 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돼요. 내가 맥스가 막 15개인데 3세트까지 계속 첫 번째 풀업이 15개가 나온다면 그분은 사실 이미 맥스가 15개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마 10개, 8개, 6개 이런 식으로 팍팍 떨어져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들어가셔도 된다는 거. 자, 여러분, 마지막 3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완근이 펌핑이 많이 오고 있어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상당히 힘들어. 자, 이제 네거티브 5개 들어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내야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한 다리 보조 풀업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도 극한까지 쥐어 짜고 있어요. 한 다리 다섯 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지막 점프 풀업입니다. 점프는 요 정도. 처음 했던 대로 너무 높은 곳에서 하면 점프가 안 되니까요. 요 정도에서 진행해 주시고요. 네거티브랑 다른 겁니다. 그냥 툭툭 떨어지시면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상당히 힘든데요. 점프 풀업은 방금 보셨다시피 네거티브랑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멈춤, 그 정도만 있으면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뒤에 보면 제가 오스트레일리안 풀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두 운동도 따로 있어요. 풀업은 또 이두랑 등을 써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오늘 그냥 끝낼래, 죽을래 하시면은 이 다음 세트 4단계, 5단계 혹은 그 6단계 이후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이 어떤 논리적인 피라미드 구조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너무 지쳐서 목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까지 제 목소리와 함께, 그리고 제 모습과 함께 운동을 빡세게 따라와 주셨기를 바라면서, 정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저희에게 정말 직접적인 힘이 된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풀업 10개 탈출 기원하겠습니다. 프롬 더 스트릿 정한별이었습니다.